바다 냄새. 아, 너무 기분이 좋아서. 바다는 항상 옳다. 겨울에 조용하게 그냥 바다 보고 싶을 때 오면 좋을 것 같다. 아, 바다. 오랜만에 넋을 잃고 보는 야경이다. 아, 청산동 가는 날마다 비가 오네. 아,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. 어땠냐? 안 더워. 진짜 마무리다. 어디가 제일 좋았냐? 그냥 타워 같아. 왜냐면 야경이 좀 기억에 남는다. 나는 항상 포폰제 촬영지 갔을 때 그 해안가 쪽 풍경이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었어. 논이랑 야식장을 보이는데 바다 끝이 안 보이니까. 그냥 나 근데 그 분위기가 제일 좋았어. 안개도 많이 막 좀 즐기고 분위기 되게. 언제 와보겠냐? 안개 자욱한 청산도. 언제 와볼까? 날씨 좋은 청산도. 그러게. 아쉬웠던 건 뭐가 있냐? 그거 두 번째서 아쉬운 거지만 미국 처음에 왔을 때 안개 좀 있을 때는 그냥 꼭 그렇긴 했는데 이번에는 맑은 날씨를 아무래도 기대하고 왔으니까. 청산도? 맑은 날씨에 청산도? 그걸 기대하고 왔으니까 비 오는 건 좀 아쉬웠어. 아, 그래? 안개까지 괜찮아. 비는 좀 막상 항상 힘들긴 했어. 15km 걸었던 거. 진짜? 근데? 대박이네. 우리 이거 언덕도 있으니까 더 힘들 거 아니야. 다행이네. 비 와가지고 더 안 걸은 게. 비 안 왔으면 우리 막 30km 찍혀 있는 거 아니야? 배에서 괜찮았냐? 아. 배가 이렇게 가던데? 이렇게. 진짜? 진짜 거의 45도였어. 이거 아니야? 비행기? 난 멀면 아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. 나 갈 때는 진짜 멀미났어. 나도 갈 때 좀 멀미. 갈 때가 심했어. 갈 때는 카페 맛있었지. 빵 같은 얘기 안 했어, 그치? 다 수제로 만든 거래, 직접. 크림까지 다. 봄에 청산도 축제하잖아. 걷기, 슬로우 걷기 축제. 뭐야, 축제 때? 같이 이제 걷는데, 그때 막 오토바이? 전기 오토바이 이런 거, 전기 자전거. 그런 거 막 대여해주는 데가 많고. 걷긴데 왜 대여해주지? 그런 거 많이 하는데, 그때 진짜 많이 온대. 빵? 맛있었는데. 뭐가 제일 맛있었냐, 빵? 슈? 바닐라 슈. 진짜 맛있다. 바닐라 너 어때? 그래. 인터뷰 한 번이야, 사장님? 어. 생 바닐라 넣고 직접 끓였대. 건강한 빵을 만들려고 했다. 완도 타워. 오너레이 못한 거 조금 맛있긴 하다. 올라가는 것도 괜찮긴 했는데 그래도 모노레이 타면서 밖에 풍경 올라가면서 보는 것도 좀 멋있을 것 같았거든. 완도 오면 전복을 싼 가격에 실컷 먹을 줄 알았는데 비싸. 전복은 어딜 가나 비싸다. 다시 와볼만 하다. 일단 차 끌고 와서 청산도도 다시 들어가고 싶어. 우리 뭐 먹었지? 전복 뚝배기 먹고 전복죽, 전복물에 씨유 도시락. 숙소에서 맥주 좀 먹고 한 캔도 안 먹었어. 겨울철이라 그런지 난 뚝배기가 제일 맛있었어. 반찬도 맛있던데 난. 내가 짠 거 좋아해서 김치도 짜고 이래가지고. 짠 거 좋아해? 짠 거 좋지. 몸에 들어가면 딱 이 혈관을 타고 짠기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잖아. 짠 걸 먹어야 아 내가 뭔가 먹었구나. 숙소는 어땠어? 야, 엘리베이터 없이 5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지.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기진맥진했는데 그건 좋았다. 따뜻하면 잘 나왔다. 어. 수압이 엄청 세진 않은 게 적당했고 화장실도 넓었어. 되게 생각보다.
장판들이 다 있어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따뜻했냐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잘 정도로. 근데 완도에 이제 스타스 왜 여기 하나밖에 없어? 두 개. 그 거기도 하나 있다 그랬잖아. 그 명사십리 해수욕장 쪽에. 완도 5배는 여기 하나고 신지면 쪽에 또 하나 있고 신지 명사십리 쪽은 게스트하우스 가도 할 거 완전 없을 거 같아. 거기서 누구지? 그렇지. 뭐 굳이 거기까지 갈 바가 있어요. 차가 있어. 여기가 그래도 걸어서 시내랑도 가깝고 한국 갈 수 있고 먹으러 갈 수 있고 완도 타워 갈 수 있고 터미널 갈 수 있고 여기가 가장 적당한 거 같아.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 같아.